조국 장관이 또 입장냈어요. 정경심 교수 퇴원했고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다. 저희가 잠시 두 번째 주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경심 교수 퇴원했다. 조만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. 조국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. 도대체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왜 조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는지 야 저희로서는 이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. 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이에 대한 해명, 박용진 의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단 근거를 좀 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청문회 때 키스트와 관련된 조 장관의 발언도 사실상 거짓말이다.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때 그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. 자기소개서.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.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. 2주는 했다는 얘기죠. 대략 예 그렇습니다.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. 따님이 몇 번 왔나.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, 20일,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.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. 국회의원을 보낸.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. 예.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아니, 많았다고 그러면... 합니다. 자, 두 가지 발언이 거짓말이다라는 지적이 나와요. 첫 번째, 딸이 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다. 두 번째, 출입증을 같이 썼다. 자, 키스트가 입장 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키스트 인턴 활동 기간은 3주라고 적시했습니다. 꽤 긴 기간 동안 야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다. 대단한 거죠. 조 장관의 발언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2주간 출근했다. 1주가 줄죠? 어쨌든 2주 출근했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런데 키스트가 조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. 2011년 7월 18일, 8월 19일 연수하기로 하였으나 학생이 자발적으로 5일 만에 중단한. 그러니까 5일 나오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, 더 이상. 인턴 증명서 발급된 내용은 없다. 이게 국회에 어제 제출한 키스트의 공식 답변입니다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키스트는 조 장관 청문회 발언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, 출입증과 관련된 경우 조금 전 조 장관은 여럿이 함께 들어가서 출입증을 공유했다라고 했지만 키스트는 여러 명이 한 번에 출입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출입증으로 여러 명 출입은 불가능하다.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. 박정하 대변인. 네. 차라리 뭐 그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. 출입증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아까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. 딸아이한테 확인해 봤더니 뭐 이렇게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. 그러면 두 가지 가설이 딸아이한테 확인을 안 하고 본인이 저런 식으로 거짓 해명을 했거나 아니면 딸아이마저도 아빠한테 잘못 얘기를 했거나 이것도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앞서 5일간 키스트는 그 인턴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5일간도 그중에서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을 개연성도 또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3주간에 했다는 인턴 자체가 하늘에 붕 떠버리는 허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키스트 어떤 거냐? 조국 장관이 처음 임명되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기초과학을 위해서 현장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바로 콕 찍어서 저 키스트 가서 조국 장관 앞에 놓고 했던 그 키스트였습니다. 키스트에 가서 그동안 나왔던 이런저런 키스트의 반박이나 익명을 가장하고 나왔던 이런저런 증언에 대해서 입을 막으려 하는 거 아니냐. 왜 하필 키스트에 가서 외부 국무회의를 했느냐라는 그때 당시에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키스트가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공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.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조국 장관 답변 주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. 검찰이 조 장관의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첫 번째 토크가 길어졌네요. 9시 54분 5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.